파출소랑 예비군 무기고 뒤져서 하나 둘 총을 들기 시작했어. 다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인데 제가 편히 있으면 쓰겠어요? 누구한테 쏠라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이를테면 고수들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방어를 하려고. 해운군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사람 취업하고 잡아가고 찌르고 하는데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총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민군이 결성이 된 거야. 우리들은 총이 파다 좋다 좋다 무릎을 꿇고 죽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정이 파하다. 웬만한 용기 갖고는 그 그렇지. 절박함 갖고는 뭐 쉽게 행동을 할 수 없는 행동들이네. 시민들은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보냈어. 그리고 자꾸 손에 뭘 쥐어줘. 뭐였을까? 주먹밥. 맞아. 따끈따끈한 주먹밥. 허기지면 안 된다고. 동네마다 어머니들이 주먹밥을 만들고 계셨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고 있는 거죠. 맞아. 한몸 한뜻으로 이렇게 응원하시고. 그렇지. 그래서 보살펴 주셨구나. 너도 나도 집에 있는 쌀이며 반찬이며 다 내놓기 시작하는 거야. 내 동네 아주머니하고 어머니들이 동네 청년들 고생한다고 김밥을 해온다든가 닭죽을 쏘온다든가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 기억들이. 좋아요. 구멍가게에서는 빵과 음료수를 나눠주고 약국에서는 피로회복제를 박스 채로 갖다 줬어. 아, 그거 말고도 차고 넘치는 게 또 있었어. 바로 피. 피였어. 피. 아, 여기서 서로 헌혈하겠다. 병원마다 길게 줄을 섰대. 부상자분들도 많으셨으니까. 맞아. 그냥 이제는 그냥 모두가 가족인 마음으로 진짜. 아, 뭔가 여기가 뜨거워진다. 이 난리통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시각 전남도청 주변에서는 곡소리가 끊이질 않아. 사망자가 어찌나 많은지 관이 모자라. 게다가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들 또 얼마나 많았겠어. 그렇지. 혹시나 살았을까 죽었을까 막 진짜 염려되고 막